아, 멋있습니다. 쪽에도 불이 멋있게 들어옵니다. 이 디자인은 진짜 이 89배트모빌이 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부러 이 바퀴에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왜냐? 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티커부터 떼고요. 에?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있죠. 굉장히 큰 박스. 지금 여기 앞에 네, 요 그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89년도에 났던 배트모빌 배트카 6분의 1 스케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 거다! 제가 이거 예전에 리뷰해서가지고 130만 뷰 이상훈 TV에서는 뭐 기념비적인 조회수가 나왔었던 그런 제품인데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중고로 뭐 한 60만 원에 구매를 했었다고 했는데 90만 원대에 나와줬고요.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소식. 요거는 핫토이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런 유튜버 없다. 정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고 네, 누르는 게 좀 많이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어떻게 하느냐, 영상 다 끝나고 고지해 드릴 테니까 영상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요. 댓글로 많이 소통하도록 해요. 자, 89년도에 나온 배트모빌 9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카툰 박스를 안 뜯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살짝 이제 맛보기로 봤는데 바뀐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9판은 박스 아트가 굉장히 예쁘고 또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요 친구는 박스의 크기를 굉장히 줄인 대신에 박스 아트가 없습니다. 바로 스티로폼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오씨, 거꾸로다. 와씨, 개멋있죠? 우와, 여러분. 앞에 라이트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는 배트모빌의 전면부가 보입니다. 요게 이제 속지예요. 네, 이렇게 속지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바로 스티로폼. 네, 그래서 요 카톤 박스부터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 하나 크게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부속품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 재판이랑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일단은 구성품들이 다 동일해 보입니다. 자,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 냄새. 아, 이 기름 냄새. 색깔이 뭔가 좀 더 진해진 것 같은데, 이 구판보다. 어! 하나 해먹었곤 했습니다만은 아니고요. 열어볼게요. 자, 짜잔. 소장하고 있지만 또 새 거 꺼내면 뭔가 이렇게 도색도 더 진한 것 같고 또 굉장히 또 찬란합니다. 아. 자, 스티커부터 떼고요. 뭐가 좀 허전한가 했더니 차이가 있네요. 쉴드가 없어요. 89배트모빌 자체의 그 나다다닥 되는 그 알죠? 그 자체 쉴드가 플라스틱으로 원래 씌워지는데 그게 빠졌네요. 그 쉴드를 혹시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저렴하게 구판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애들 한 번씩 다 붙여놓고요. 요게 왼쪽, 요게 오른쪽. 자, 일단은 여기 사이드를 막아줘야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요거를 일단은 360도 돌릴 수 있게 한번 꽂아볼게요, 바로. 참, 이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유턴을 시킬 수 있는 이 리프팅, 요 루즈까지 들어있어서 이렇게 360도가 또 돌아갑니다. 바퀴 자체가 이렇게 앞바퀴는 돌아가게 돼 있는데 뒷바퀴는 락이 걸려 있습니다. 네, 요 락은 전시할 때 용도로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굴러가게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 빨간색 나사를 풀어주면 뒷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일부러 이 바퀴에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왜냐? 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티커부터 떼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이 배트모빌, 현존하는 이 배트모빌 중에는 뭐 넘사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9호 배트모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친구는 사실 뭔가 가시고기 같은 느낌? 물론 뭐 라이트에서 주는 엄청난 영롱함은 있지만 이 디자인은 진짜 이 89 배트모빌이 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대판이어서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것과 굉장히 뭐 비슷합니다. 뭔가 색깔이 조금 더 까매진 느낌, 더 쨍해진 느낌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 구판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메탈릭한 느낌은 사실 비슷한데 여기에 좀 원래 은은한 실버였는데 굉장히 조금 반짝이는 느낌이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열리는 부분들 이런 기믹들도 동일하고요. 얘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끈은 따로 안 달려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사이드에다가 해갖고 뭐 전봇대 같은 데다 감겨가지고 거의 뭐 드리프트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래플 훅이잖아요. 양쪽에 다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 깨알 주유구 디테일 이렇게 열리죠. 구판과 동일합니다. 여기를 이제 열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배트 시그널이 있는 요 폭탄같이 생긴 요 친구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세 개 앞쪽에 하나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숨겨진 기능입니다. 자석이 달린 툴을 이용을 해서 빼주면 전에 제가 막 날개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적들을 무찌르는, 넘어뜨리는 용도로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막 다 아사발이 걸었던 세팅이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부분도 여기 다 탈착이 됩니다. 툴로 그냥 올려주면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기관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좌우는 조금밖에 안 되고 위아래는 피스톤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면은 이런 탄피 디테일도 대단하죠. 이런 부분들도 네 올라가네요. 접히네요. 참 이 앞부분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되게 획기적인 자동차의 앞에 뭐 그릴 부분의 느낌이죠. 쫙 올라갔을 때에 아, 이 잘생긴 느낌. 살짝 여기에 보이는 이 라인이 콕핏을 앞으로 잡아당겨서 나오는 라인 이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89 배트모빌의 내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은 여전히 미쳤습니다. 예, 전작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구판이랑 동일합니다. 이런 레버들은 움직입니다. 세 개 다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참 깨알잼이에요. 스티어링 휠도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앞바퀴와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뭐 똑딱이로 키고 끄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디테일 너무 좋습니다. 뒤에 이 리어 날개 쪽, 리어 램프 전부 다 너무 예쁩니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친구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그래도 또 보여드리자면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약간 메쉬 느낌으로. 그래서 안쪽에서 봤을 때에 이런 디테일들을 더 살려주고요. 대망의 라이트까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엔진 위쪽을 이렇게 따주면 구판이랑 차이가 요 하나 있긴 하네요. 그죠? 여기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간다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차이는 이 정도 같은데? 자, 라이트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 오프를 여기서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불이 상당히 밝게 들어오고요. 여기 지금 뒤에 테일램프 두 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쪽에 엔진도 나옵니다. 엔진도 보여드릴게요. 아, 멋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 여기 네 개는 들어오지 않네요. 당연히 앞쪽에도 불이 멋있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센터펫이나 이런 쪽에 라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은은하게 잘 들어오고요. 네, 안쪽에 그래도 불이 뭐 켜지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 네, 무식하게 다 세봤는데 뭐 버튼에 들어오는 불이 한 3, 40개 정도 라이트는 들어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지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릴 수 있게 여기를 꽂아서 아, 얘다. 나 기억났다. 나 머리 좋지 않아? 이거 열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봉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밀어넣었다가 뭐 뺐다가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게 사실 크게 필요는 없는데 네, 이렇게 그래도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피규어가 여기에 탑승을 하는지 제가 구판 때는 안 보여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배트맨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벤트 설명 좀 드릴게요. 어떻게 이 재판 배트모빌을 드리느냐? 5월 15일, 네, 5월 중순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암호로
89 배트모빌이요 라고 저희 직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응모함을 몰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넣으시면 저희가 6월 14일에 마무리하고 그 중에서 뽑아서 당첨되신 한 분에게 무려 이 89 배트모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즉석에서 생각한 아이디어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쁘게 봐주시고 6월 14일까지 서두르셔서 후니버셔 스튜디오를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제발 또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흔들려도 안정적이야.